이렇게 찾아봤게 된 거는 경비와 차량 전조대의 저는 전주대학교 경비와 차량학과에 지금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장순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경비와 차량학과는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에 맞춘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문화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목회적 자질을 가진 사역자들 아니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그런 목회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CCM 사역자 내지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기본적으로 신학과 그리고 예배 예술학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비중이 거의 한 50%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예술학이 50% 정도 차지해서 그 단순하게 신학으로만 그 나가는 그런 과정들보다는 아무래도 교회의 사역에 가장 최적화돼서 맞춰져 있는 학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과 이제 70명 정도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요. 70명 정도가 예전에 같았으면은 저희가 기숙사에서 함께 거주를 하면서 70명이 같이 이렇게 몸도 부대 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모난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깎여져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이번 연도에 저희가 기숙사에 입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의 전체적인 훈련 방향도 이제 기숙사 입소에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기 학교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2학기 때부터는 아예 그냥 저희가 공동 생활은 진행을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학생들도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만 다른 점은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예배 그 훈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대면으로 시작하려고 하다가 코로나에 급속된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전향이 되는 근데 학기 중간에 이렇게 전향이 돼서 이것저것 뭐 세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학기에는 저희가 훈련을 진행을 할 때 동영상하고 그리고 이제 과제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훈련을 그 큐티 점검 같은 걸 통해서 훈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2학기 때부터는 아예 저희가 그 모여서 훈련하는 것처럼 시간을 일정하게 딱 정해서 그 시간에 함께 그 줌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웹엑스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웹엑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 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은 방학 때 이제 여름 방학을 활용해서 학생들하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음악적인 것들 그 예배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이번 여름에 그거를 애석하게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출국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캄보디아에 보급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캄보디아 측에 지금 이제 아직 편집이 좀 덜 마무리가 돼서 완전 전달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거 전달과 동시에 2학기 때는 저희가 이제 줌이나 웹엑스를 활용한 그런 화상회의를 활용한 그런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캄보디아에서도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한 곳에 모이지 않고 거기도 각 교회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들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싫은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1학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너무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그 훈련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희가 명맥을 유지했던 게 큐티 훈련만큼은 확실하게 하자 해서 저희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영상 훈련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오전 아침에 학생들과 함께 말씀 묵상도 하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각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함께 회복을 위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학기 시작돼가지고 수업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학생, 그러니까 전주대학교의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수업 방향 자체가 온라인으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실시간 아니면 동영상 그리고 실기 수업 같은 경우는 대면 이제 그 코로나 검사를 다 확인된 상태에서 대면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면 수업 뭐 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이제 수업 참여일까지는 정확하게는 다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성훈련에는 거의 100%의 학생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의 단점은 즉각적인 확인이 힘들다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사람과 사람과 면대면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이 짐작이 가는데 그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하고 이제 저희 그러니까 교수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좀 약간 랜선만큼의 길이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좀 친해질 시간도 많이 모자라고. 이제 다만 장점이 또 다른 장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도 해서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왜 이제 수업 중간 중간에 조는 학생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잘 안 보인다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조금 더 수업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온라인 영성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잘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좀 강박 같은 게 조금 그러니까 좀 약간의 기분 좋은 스트레스로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기분 좋은 스트레스가 정말 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나타나는 것 같은 걸 보는 게 저희 학생들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말로 하는 말로 이렇게 답글을 다는 것보다는 그 채팅창을 활용해서 이제 자기가 그날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주신 말씀에 대한 것들을 약간 뭐 한 세네 줄 정도의 메모로 남기거든요. 근데 메모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학생들에게 그 그냥 단순하게 전주대학교 경배찬양학과라고 하는 그 학과에 대한 마음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 강하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온 땅에 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더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 경배찬양학과가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와 이제 김문택 교수님 또 여러 교수님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나갈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때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부흥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셨던 열정이 있었는데 신학교를 안 가고 그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학교를 다른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약간의 신앙생활에 약간 모자란 점이 있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기회가 있었던 게 이제 경배찬양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공동체 훈련을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훈련받았던 그 모토가 지금 여기 전주대학교 경배찬양학과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